자, 이번에 저볼 투석인데요. 제가 한동안 유튜브를 못했어요. 이번에 이사 가고 일 그만두고 새로 일 찾고 하느라 조금 그랬거든요. 정신없어서. 자, 투석기. 물고기 잡기 기본형에서 시작하고 꽤 간단한 구도로 잡은 거예요. 바퀴, 기둥, 던지는 거, 파. 뒤져졌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물고기 잡기 완성했죠? 여기서 좀 펴볼게요. 피면은 같은 물고기 잡기인데 얘는 좀 얇아요. 얘는 두껍고 얘도 똑같이 얇게 접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얇게 접어다 줄 거예요.
자, 이제 이것 좀잘 받았죠? 자, 그럼 보는 것처럼 이쪽이 앞바퀴, 이 뒤쪽을 뒷바퀴로 만들어주고, 여기를 던지는 부분을 만들 거예요. 자. 몸체를 이렇게 여기는 뒷바퀴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좀 넓어야겠죠? 그래서 넓힐 부분만큼 위치물 할게요. 넓히고 싶은 만큼 반 접어서 펼쳐주세요. 자, 펼쳐주죠? 그럼 펼치면은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형태가. 똑같이 접어서 이렇게. 얘도 똑같이. 이제 이쪽 부분으로 대충 바퀴 형태 잡고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둥그스러워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둥그라기만. 이거는 영상 굳이 따라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볼때
아, 이렇게 하면 동그래지겠다. 그러면 그냥 동그랗게 하세요. 무조건 둥글기만 하면 되니까요. 저도 앞뒤가 조금 틀리죠? 그래도 뭐 그냥 동글게만 하면 돼요. 최대한 깔끔하게 동글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이제 이쪽. 이쪽이 그냥 하자니 좀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두꺼워요. 그래서 얘도 접어놓고 시작했어요. 얘도 똑같이 둥글게 바퀴 만든 쪽만큼 안쪽으로 접어넣어주고 할게요. 다시 이렇게 이제 두석기 돌 집어넣는 부분을 좀 만들어줄게요. 끝머리를 좀 벌려주고, 이렇게 벌리면은 좀 그러니까,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자, 이제 적당한 부분 잡고 꺾어줄게요. 적당하게. 꺾어주면은 자, 이러면 투석기 완성이에요. 여기 담아서 파. 자, 그럼 투석기 완성입니다. 끝.